사람도 딸보다 더 나은데. 영순 할머니는 예비 손주 사위가 마음에 든 모양이다. 시골이 없어가지고 오는 거 좀 많이 기대했어요. 그래 이제 여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자주 내려와 구경도 하고. 진작 찾아뵀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. 뭐요 바쁜데 뭐 만날 바쁜 일이 있으니까. 서로 의지하고 서로 모전된 일이 서로 낮추고 올리고 서로 이래 참. 생각해가면 살면 잘 살면 돼. 구워 드시라고. 우리 며느리가 최고세. 어때 시엄마이 시아버지 먹으라고 저렇게 많이 해서 보냈으니 너무 고맙대. 너 며느리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. 아이고 사랑하네. 아이고. 알라뷰 아네. 알라뷰. 알라뷰. 5남매 중 애교를 담당할 만큼 살가운 아들이다. 백년 손님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듯 상차리는 데 팔을 걷어붙인 손주 사위. 영순 할머니의 합격점을 받고 긴장이 풀렸나 보다. 성진이 눈 좋지? 여기 보면은 70 몇 년도? 70년 7월 17일이요. 70년 7월 17일 날 산 거야 이게. 근데 아직도 가잖아. 그지?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그냥 쭉. 1월 9일 날이에요. 되게 오래됐지, 그지?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계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손목 시계라든가 뭐 이런 게 집안에 이제 시계 하나만 있으면 끝. 70년이면 지금 몇 년 됐지? 45년, 46년, 그지? 일단 영순 할머니 집 식구가 되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긴 인연을 맺는다. 예비 손주 사위도 그런 인연을 오늘 맺었다. 집에서 먹을 때는 대추랑 이런 걸 안 넣고 먹었거든요. 야 시골에는 나물 많이 깔아가지고 먹어요.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천연 웰빙식이었어. 그래서 지금도 아직 건강하고. 그 산 나물을 해다가 보리쌀 갈아가지고 뭉텅거려가지고 그거 먹고 그리고 살았어. 아 우리 아들 참 불쌍하게 컸어. 저는 네 다섯 키웠고. 씩씩하게 컸어요. 그래서 그래 지금 그래도 저들이 저래 가서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저래 뭐여 열심히 살아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근심만 지켜주는 그게 고마워. 그게 고마웠어. 그래 아들 딸 예쁘게 낳아가지고 사위도 저런 예쁘게 사위 보고 얼마나 좋아. 잘해 그러니까. 잘했습니다. 자 이거 먹어봐. 네. KBS